대검, 윤장모 모해 위증 재수사 결정 출시 측정 지적 의도.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 위증 의혹 재수사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최 씨 측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. 최 씨의 법률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이 서울중앙지검, 서울고검에서 각각 혐의 없음 처분된 사건 중 일부를 재개해 수사하도록 명령했다며 이 사건 재개 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 시점에 재개 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. 앞서 대검은 이날 최 씨가 스포츠 플라자 매각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법무사 백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. 이 사건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 플라자를 사고 판 이익금 53억 원 분배를 놓고 발생한 최 씨와 동업자 정대택 씨 간 분쟁이다. 당시 최 씨는 동업 계약은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며 이익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정 씨는 이익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며 맞섰다. 최 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 씨를 강요,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. 스포츠 플라자의 매각 이익금은 모두 최 씨에게 돌아갔다. 지난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최 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 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등을 모해 위증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.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. 그런데 대검이 백 대표의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 씨의 모해 위증 의혹 재수사를 결정한 것이다. 손 변호사는 정 씨는 최 씨에 대한 무고, 신용훼손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0년에 재차 고소를 제기했다가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거짓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사회라고 지적했다. 이어 정 씨의 사회에 걸친 형사처벌 확정 판결에서 각 법원 재판부들은 모두 최 씨의 증언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해 정 씨에 대한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과 무관한 백 씨가 다시 동일한 고소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인데 대검이 그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. 최 씨 측은 또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에 처리된 것인데 조금의 빌미라도 있었다면 혐의 없음 처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.